어린 시절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 있게 외치며 꿈을 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저는 또 작가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또 사진작가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가도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며 그 꿈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함께 시를 나누며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화. 오늘 이 하루 가장 행복하다고 활짝 핀 개나리 잎사귀가 고개를 흔들며 말해 주었어요. 거울을 보는 듯 어린 시절 나를 무척이나 닮은 아이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시절 내가 그랬듯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저 높은 하늘이 얼굴을 포개어 대고 내게 속삭였어요. 이 하늘만큼 내게 펼쳐질 내일은 푸르고 아름답다고 2000년 전 사망의 골짜기에서 모든 방울을 떨구며 말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나도 웃으며 하늘 손 잡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갓난아기들이요, 앙앙 울고 오줌똥 싸고 우유 먹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이 맑은지 세상에 전쟁 날 일도 다 알고 말만 못하지 너무 깨끗해서 너무 다 안대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심술 부리는 것도 알고 다 안대요. 아,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맑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리드하는 존재예요.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쓰시사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옛날 옛날 아주 옛날 어느 봄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아, 요즘 나들이하기 참 좋죠.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를 좀 업어줄 수 없어?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나 좀 업어줘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기를 싫었지만 나중에 그 할머니 잔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할머니를 업어줬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고 간은 부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 가던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처럼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그럼 가볍지? 라면서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우리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언어 생활을 닮아야 합니다. 언어 생활. 오늘날 방송이나 뉴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아름다운 말보다 누추하고 상스러운 농담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쓰는 언어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대화 속에는 부적절한 언어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어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태도나 행동을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누치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그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아멘 안 해? 감사하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때도 감사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눈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체위에 만찬하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감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하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감사를 했어요. 다 마시라. 십자가의 죽음식은까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도 감사의 말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막 눈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좀 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는 이 감사가 항상 있어요. 감사.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상실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나를 지배해요. 감사의 말을 하면은 감사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것이 내뱉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간 것까지 도로 나한테 말이에요. 나를 지배한다고요. 무섭죠? 보면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오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내 입술에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셔서 새 언어의 옷, 감사의 언어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저다. 감사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적, 감사가. 나사로 부둠 앞에서 감사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정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형편과 아유 죽겠어 하는 상황 속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그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 감사의 능력.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불신을 입에 담고 다니면 그거 입에서 그냥 불신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불신이 다른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아버려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 부둠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와 감사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감사했더니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 범사가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사의 근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에? 감사의 근원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머물지다. 아멘.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왕의 주위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바라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여러분 감사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 직장, 사업장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또 여자는 아기도 나면서 또 집안일도 하면서 각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세상 나가서 가정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근원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드릴 때만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일터에 가고 가정에 가고 아멘 삶의 자리에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은혜는 떼놓고 여러분 자신만 세상에서 산다면 하나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다 절망과 후회로 끝이 납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불행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돈이 많아도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를 한다 해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한 자만 아멘 합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지. 이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맞지 못해서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되니까 성경 가지고 예배하러 가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아, 나 오늘 예배 주일 성수했어. 나 주일 성수했어.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자, 얼굴이 오늘 행복으로 바뀐다. 행복해야 돼, 이 예배가. 그래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 많고.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주변 것들이 풀린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함으로 예배하면 삶이 풀린다. 아멘요. 아멘.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믿음도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아이들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키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이 현재적인 축복을 누려야 미래의 행복도 있어요. 이 예배에 감사해야 미래에 대한 감사가 찾아온다. 매일 감사해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도 따라온다. 믿으시면 아멘.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교회에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면 그 자녀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했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주님을 만나실 때 최고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광야에 있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이의 손에 있을 때 이것은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이제 그 음식은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이제 전능한 물질이 되었고 모든 군중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연약함과 부족한 능력과 믿음을 그분의 권능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각 사람이 주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벗어난 우리의 모든 것은 단지 마른 보리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능력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손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지 이모가. 근데 엄마 아버지가 불교를 믿으니까 꼼짝 못하게요. 기도원도 오지 못하고. 근데 오늘 이모가 뒤 좀 쳐다봐. 저기 우리 꼬마 손님이 이모하고 같이 앉아서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이모는 여기 목숨 거는 이 조카를 살리려고 주님께 붙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 오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십일조도 잘하고 믿음으로 잔대 자기가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고 개인적인 생활하면 그때부터 붙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 여러분 자녀들이 컸다 해도 아멘. 예수 믿는 거는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수님도 앞에 이끌고 나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됩시다. 자녀의 머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가장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혀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능력의 혀가 될 겁니다. 능력의 혀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너희 자녀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이 음성을 듣는 자녀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귀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로우신 입술로 축복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현재 우리를 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이루실 그 장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사 이루실 그 장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셔요.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합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요.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 불안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평강은 사라지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의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 여러분, 또 자녀들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실 때 세상 기준과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하는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꼭대기의 실패자라고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쉬지 않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어떤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수업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발레 학원, 중국어 학원, 영어 학원, 수영 레슨, 논술 수업, 한국사 학원까지 많은 학원을 다녀요. 그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에 귀가를 하는데도 아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다른 애들에 비하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못해본 것이 한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곳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성공 지향적인 삶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은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요 우울증한 어린아이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들의 모든 생각, 마음먹는 모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쪽에만 쏠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막 뛰어노는 시간이 없어요. 왜?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너무 익숙해져요. 부모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물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은 아담의 죄를 짓고 타락한 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선한 욕망을 뒤틀어버려서 세상에서는 무조건 1등이 돼야 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짓밟아도 된다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엄마 아빠 마음이 안 들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 미래를 보는 시각이 열릴 저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영광과 계획을 따라서 이뤄달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축복을 받아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내면 깊은 곳에 숨은 동기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나가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내적인 세계는 우리 생각과 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끌려갑니다. 환경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짜증을 내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계획하신 전체 훈련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나도 변화시킨다. 시작. 정죄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환경의 덫에 빠져 고난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면서 그 환경의 덫에 빠져서 이 고난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가난한 것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 아유 참 불쌍하다 여기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받아들입시다. 누구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되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십시오. 감사하며.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